막걸리 빵을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박력 밀가루에 생 막걸리 그리고 갈색 설탕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옥수수, 콘을 넣어도 되지만 지금은 병아리 콩입니다. 뜨거운 물에 불렸습니다. 반죽은 비닐을 덮어서 냉장 보관한 후에 빵을 만들게요. 막걸리 술빵을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밀가루는 박력분으로 여기에 생 막걸리를 넣고 갈색 설탕도 넣었습니다. 당도는 조절하시고요. 옥수수, 콘을 넣어도 좋지만 지금은 병아리 콩을 불렸습니다. 반죽은 비닐을 덮고 냉장 보관한 후에 부풀어 오르면 막걸리 술빵을 맛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막걸리 병아리 콩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력분 밀가루에 생 막걸리 반병 그리고 갈색 설탕에 불린 병아리 콩을 넣었습니다. 설탕으로 당도는 조절하시고요. 팬에 넣어 보겠습니다. 생막걸리, 병아리 콩, 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력분 밀가루에 생막걸리 반병 그리고 불린 병아리 콩에 반죽하여 냉장 보관 한두 시간, 실온 보관 네 다섯 시간 하니까 이렇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속에는 불린 병아리 콩을 많이 넣었습니다. 이제 팬에 넣어 볼게요. 병아리 콩 술빵 시작합니다. 팬에 버터를 두르고 반죽을 넣습니다. 그리고 대추를 이렇게 잘라서 군데군데 넣었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약 50분 정도 인덕션 4단에서 빵을 구워보겠습니다. 병아리콩 술빵 굽기 시작합니다. 팬에 버터를 두르고 반죽을 넣습니다. 그리고 대추를 이렇게 잘라서 군데군데 넣고 인덕션 4단 정도에서 50분 정도 구워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볼게요. 부풀어 오르는 정도를 보겠습니다. 맛있게 구워져라. 술빵아. 병아리콩 술빵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반죽하실 때
옥수수 가루나 우유, 그리고 계란도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쪽 면을 스푼으로 떠봤습니다. 노란 병아리콩과 달콤한 대추가 정말 맛있습니다. 달빛에 젖어였습니다. 술박이 완성됐습니다. 병아리콩과 막걸리 그리고 대추로 맛있는 술빵입니다. 여기에 반죽하실 때 옥수수 가루나 스위트콘 그리고 우유나 계란을 넣어서 반죽하셔도 맛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속을 제가 스푼으로 떠봤습니다. 고소한 병아리 콩과 달콤한 대추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에 젖어였습니다. 병아리 콩 찰밥이 완성됐습니다. 노란 병아리 콩에 찹쌀, 현미 찹쌀로 맛있는 병아리 콩 찰밥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에 젖어였습니다. 'Cause to be